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지혜 명언 20선 조은글.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아이에게 육체적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약탈과 강도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뛰어난 말에게도 채찍이 필요하다. 현인에게도 충고는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에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라.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함이 아니다. 몇 번이고 복습하면 새로운 발견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 한 입에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 인간은 남의 하찮은 피부병은 금방 알아차려도 자신의 죽을 병은 깨닫지 못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싯바늘을 물어 잡히듯 인간 또한 언제나 그 입이 문제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좋은 단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